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택배를 하나 또 받았습니다. 요번에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박스도 단단하게 야무지게 포장을 잘 했습니다. 내용물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귀한 수집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예. 어휴, 신문지로 꽉 찼네요. 어휴, 뭐야, 이거. 하하, 쌀과자를 또 이렇게 또 사은품으로 또 보내셨네. 어휴, 또 뭐야, 이거. 아, 2016년 50원짜리 미사용 동전을 서비스로 보내셨네. 2016년. 이거는, 이것도 2016년. 16년도 이 미사용 같은 경우는 롤에서 많이 나오죠. 아직까지 이 롤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16년 롤도 그리고 미사용도 써주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 종이 홀더를 쓸수 있도록 서비스로 또 주셨네.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비스 감사하고요. 진짜배기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예, 내용물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죠. 예, 2017년 민트 세트입니다. 민트 세트가 알다시피 해마다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수집을 많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민트 세트. 개별 포장을 했네요.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요 뽁뽁이는 제가 다시 또 버릴 거니까, 뽁뽁이는 상관없고. 예, 요겁니다. 2017년도 한국의 주화. 뒤에 이렇게 실리카젤 이거를 같이 넣어서 방수 이렇게 습기 제거제를 탁 넣어갖고 보관을 하셨네요. 이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미사용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2017년도 민트 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2017년이겠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다음에 50원, 10원, 5원, 1원. 보통 1원짜리,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변색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 그래도 요거는 변색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잘 보관을 하셨네요. 연도별로 이게 싹 나오고요. 당연히 98년도 민트가 가장 비쌉니다. 그건 500원짜리가 워낙 귀한 동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딩을 잘 받으면 굉장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98년도 민트 세트가 굉장히 비싸고, 그 외에도 다 귀합니다. 다 미사용이고. 앞으로 동전 없는 세상, 그리고 이제 이 민트 세트가 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능력이 되고, 만약에 이런 거 관심 있다면 꼭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관해서, 예, 보관하고 있다가, 후손들에게도 물려줘도 되고요.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수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7년도를 갖고 왔는데, 그 외에도 16년, 18년, 15년, 민트 세트가 연도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잘 모아가지고 한번 보관하시고 수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즐거움도 느끼고 나중에 또 효자가 될수 있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